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 뭔지 조사한 게 있는데요. 축구, 수영, 다음으로 많이 하는 운동이 바로 등산이더라고요. 이 등산은 어떨까요?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해도 괜찮을까요?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. 등산 갔다가 사고 당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뉴스에도 많이 보죠. 예. 그렇죠. 실적 사고도 많이 당하고 뭐 갑작스럽게 건강 이상으로 쓰러져가지고 뭐 헬기가 와가지고 실어가는 것도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예, 하죠. 맞습니다. 의외로 등산 가서 사망 사고도 많이 발생하죠. 그런 사고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뭘까요? 아, 알것 같습니다. 예, 바로 심뇌혈관 질환이에요. 그런 걸 봤을 때 고지혈증이나 당뇨처럼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등산을 가시면 안 되는 거죠.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산행 중 발생한 사망사고 69건 중 절반이 넘는 35건의 사고가 심뇌혈관 질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.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모르고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. 여기서 특히 등산 역시 일반인들이 건강 관리하기에는 좋지만은 고지혈증이나 당뇨병, 고혈압 환자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네요. 맞습니다. 산행을 하게 되면 땀이 나잖아요. 그런데 땀이 식는 과정에서 말초혈관이 빠르게 수축을 하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상승하게 돼서 급성 심뇌혈관 질환이 발병하는 거거든요.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 위험군, 즉 고지혈증,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. 또한 땀으로 수분이 배출돼 혈당이 높아지거나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당뇨를 앓고 있다면 등산을 하더라도 완만한 경사의 산책로를 선택해야 하고 장시간 공복과 탈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음식과 물 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.